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날짜 2021년 12월 6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표현에 대해서 좀더 해보겠습니다. 자, 갑목의 표현. 갑목의 표현은 교목의 표현과 비슷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목은 위에처럼 나무 하나하나 그런 겁니다. 갑목은 군집. 여러 사람들의 관중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군식 표현이 대부분이다. 침략과 할례의 구분은 교목 표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갑목의 표현을 잘 알게 하면 모든 석제 시공 도면이 돋보이게 된다. 간단하고 명료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여러분들 템플릿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원을 하나씩 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외곽선을 그리고, 자, 선생님이 한번 감옥에 펴시면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선생님이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자, 보세요. 원을 그립니다. 그냥. 연하게. 연하게 그립니다. 자,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프리핸드로 따라서 그립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음영을 넣는다.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제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 샘플을 구하세요. 그냥 선생님은 이걸 좋아한다. 예를 들면 한번 더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놀이터나 아파트 주변에 보면 담치기 하려면 하지 말라고 이런 거 대대 있죠. 자, 이렇게 연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프렌드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음영을 이렇게 넣고요. 좀더 효과가 있다. 왜? 가지가 튀어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또 수목에 겹치는 한번 봅시다. 경계를 겹치지 않는다. 지나치게 겹치면 피한다. 겹친 부분을 수목에 가지 표현을 좀 적게 한다. 다 필름 얘기고요. 이거 하나 그려 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죠? 자, 선생님이 한번 그대로 그려 볼게요. 그냥 가선 동그라미 그립니다. 참 간단하게 그리죠. 연하게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하세요. 제발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거 선생님이 채점위원회라면 여기서 점수를 주고 안 주고 하면 그냥 했으면 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 자격증은, 기능사 자격증은, 조경이자 이걸 할수 있는지 없는지 능력을 보는 거지, 잘한다, 못하는 걸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할수 있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이파리. 비슷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냥 자신 있게 그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시선물의 평면 표현 기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평면도에서 시선물을 하늘에서 본 형태를 평면 기호로 표시하고, 특별히 표준 기호가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설계자가 디자인한 기본 형태를 간단히 기호하여 사용한다. 상세도에서의 시선 표현은 재료별로 다르게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 즉, 시선물에서 주로 사용되는 재료인 목재, 석재, 철재를 표시할 때는 중복되는 표현이 필요하며, 선글의 테크닉을 이용해서 재료의 성격이 도면에 나타나서 표현한다. 자, 여러분들 예시 해볼게요. 연못, 물, 가루 등 이런 것들. 자, 우물, 관리사무소, 식당 매점 비슷하죠? 바비큐, 식물원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씩 하나씩 그려보세요. 이해를 하면서. 자, 평면도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본다 했죠. 하늘에서 쓰레기통이 이렇게 생겼고, 정거지 물론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게 뭐다? 벤치다. 이게 뭐다? 정자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21년 12월 6일 현재 시간 아침 몇 분이에요? 6시 3분입니다. 안빈쌤이었고요. The best or nothing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